19만 65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코리아 에셋 투자증권입니다. 코리아 에셋 투자증권, 은,는 동사는 2000년 1월 6일 증권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코리아아오비 증권중개로 설립되었으며, 2013년 지금의 최대 주주인 KNK 드림 파트너스가 경영권을 인수하고 사명을 현재의 코리아 에셋 투자증권으로 변경함 2020년 12월에 더 K 파트너스 유한회사로 최대 주주, 지분율 45.68%, 변경됨 중소기업 중심의 IB, 금융자문,와 채권 매매 및 인수가 주력이며, 그 외 신성장동력으로 헤지펀드와 신기술 사업 투자조합 등을 제시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2000년 1월에 설립되어 유가증권의 매매와 위탁매매, 채무증권의 인수와 주선 등을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는 증권업체임 대시 2022년 1분기 기준 수익에서 IB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12%, 채권 인수 및 매매 부문이 약 80% 정도로 IB와 채권에 특화된 수익 구조를 보임 대시 IB 금융자문은 부동산과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특화되어 있으며, 해상풍력과 태양광 사업을 중심으로 자금을 조달한 가운데 해외 대체 투자 상품 개발 능력도 보유 재무 대시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거래대금 감소로 수수료 수익 감소에도 증권평가 및 처분이익과 파생상품평가 및 거래이익 호조, 대출 채권평가 및 처분이익 발생으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수익 증가 대시 영업수익 확대로 판관비 부담 완화에도 증권평가 및 처분 손실과 파생상품평가 및 거래 손실이 큰 폭으로 확대된 바 영업이익률 및 순이익률 전년 동기 대비 하락 대시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거래대금 감소와 유가증권평가이익의 증가 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 영업수익 및 수익률 상승은 일정 수준에 머무를 전망임. 2023년 1월 31일 9시 48분 기준 장중 코리아 에셋 투자증권의 시가총액은 514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코리아 에셋 투자증권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311위입니다. 코리아 에셋 투자증권의 상장 주식수는 638만 8천 주입니다. 코리아 에셋 투자증권의 액면가는 5천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코리아 에셋 투자증권의 퍼은 7.92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5.33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4.77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2612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4,959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83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015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57배, 14,061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8.71%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94번지억 원, 163억 원, 215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65번지억 원, 116억 원, 167억 원입니다. 코리아 에셋 투자증권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216번지 69%이고 유보율은 199.18%입니다. 부채 비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54.73이며 전일 대비해서 4.26 더하기 0.17%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38.19이며 전일 대비해서 0.43-0.06%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리아 에셋 투자증권의 2023년 1월 31일 9시 48분 기준 장중 현재가는 8,04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8,100원보다 6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8,026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코리아 에셋 투자증권의 종가는 8,040원이며 주가가 코리아 에셋 투자증권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코리아 에셋 투자증권의 종가는 8,040원이며 주가가 코리아 에셋 투자증권의 240일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3%입니다. 금일 코리아 에셋 투자증권은 거래량 1,517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1,200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미래에셋증권에서 617주, 신한투자증권에서 18주, 키움증권에서 14주, NH투자증권에서 11주, JP모간에서 8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356주, 한국증권에서 300주, 미래에셋증권에서 45주, 삼성에서 10주, NH투자증권에서 10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1900신한 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3129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코리아에셋 투자증권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